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겁니다. 데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몬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반신반의의 신이면서 인간인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뭐 유령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 데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행 프로그램들을 사용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ls도 있었고요. mkdir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rm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데몬이 아니라 데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데몬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데몬이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항상 실행되고 있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ls, mkdir, rm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는 꺼져 있는 상태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데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은 항상 켜져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좀 비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직 데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드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비유는 쉬워야 되는데 비유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비유는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집에 보면은 전자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생긴 거 요거 냉장고고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요거, 물론 요렇게 생긴 건 요즘에 없지만 요건 이제 TV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두 개의 가전제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요 가전제품은 자, 요거는 얘는 항상 켜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 끕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비슷한 걸로 뭐가 있을까요? 모뎀. 여러분들 집에 인터넷 쓸때 사용하는 모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도어락. 예, 그런 것들은 항상 켜져 있죠. 반면에 이런 TV. 예, 또는 뭐가 있을까요? 전자레인지. 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 끄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켜져 있는 가전제품들은 어떤 특징, 어떤 이유 때문에 항상 켜져 있나요? 언제 그 가전제품을 사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켜져 있는 것이죠. 반면에 켰다 껐다 하는 그런 가전제품들은 예,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는 끄는 형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컴퓨터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ls, rm, mk, dir 이런 프로그램들은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 끄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데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소위 서버라고 불리는 프로그램들은 데몬에 해당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여러분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예,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에는 뭐 웹브라우저가 깔려있다라고 칩시다. 웹브라우저. 그래서 여러분이 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뭐 네이버 또는 다음 뭐 또는 구글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여기에 웹페이지가 표시가 되는데 그 웹페이지는 이 컴퓨터 안에 있지 않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이거 인터넷이고요. 인터넷 너머에 있는 뭐 이렇게 생긴 꼭 이렇게 생기라는 보장은 없는데 자 이렇게 생긴 네이버의 컴퓨터 또는 다음의 컴퓨터 또는 구글의 컴퓨터 이러한 컴퓨터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버라고 부릅니다. 서버. 영어로는 서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서버의 반대쪽에 있는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서버에게 요청하고 서버는 그 요청된 정보를 응답해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도이다 보니까 웹브라우저는 우리가 필요할 때 켰다가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켜서 웹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오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떤 고충이 있냐면 언제 웹브라우저가 접속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서버 쪽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라는 이 소프트웨어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서버 쪽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예, 바로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의 컴퓨터에는 이 소위 데몬 또는 서비스라고 부르는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데몬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현 단계에선 넘어갔고 지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보고 그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몬을 키고 끄는 언제나 실행되고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을 키고 끄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